부산항을 찾기로 했던 외국 크루즈선들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동량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해운 항만 산업의 고충이 큽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현황과 대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로나19 감염 사태까지 지금 겹치면서 정말 해운 항만 산업 이중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루즈선 입항 취소까지 되고 항만 물동량도 많이 지금 줄고 있다고 하는데 돌파할 대책 지금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해운 항만 분야가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날 네. 이를 인식하고 해운 항만 분야의 피해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번 사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해서 약 600억 원의 긴급 경영 지원 자금을 갖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항만 시설 사용료라든가 또 터미널 임대료 그리고 선박 검사 유효 기간 연장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 지금 이 단계가 격상됐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3월 초에 또 추후로 저희가 정부가 이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업계의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또 필요한 대응책을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 속의 경제 활력 대책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담겼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부와 함께 합동으로 네.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업무 보고의 핵심은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경제 활성화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분야별 대책을 보고하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저희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네. 그리고 활력 넘치는 연안미 어촌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가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두 번째가 연안 및 해운의 활력 재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갖다 견인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를 듣고 특히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또 당부하셨나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현 시국이 현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네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네.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예. 저희가 보고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보고한 내용, 계획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실천하고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 네.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1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6년에 파산한 이후에 해운 산업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해운 산업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이 우리 해운 산업의 좀 자존심을 좀 되살릴 계획 같은 것도 마련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예. 올해 우리 정부의 해운 산업의 정책 목표는 네. 간단합니다. 한진 해운 사태 이전으로 우리 해운업의 위상을 갖다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네네. 먼저 이를 위해서 국적선사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69척의 선박을 신조로 발주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네. 더불어서 5월부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약 2만 4천 TU급인데요. 아, 네. 이 2만 4천 TU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을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유럽 항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올 연말에는 해운 매출액 40조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네. 국적 원양 해운선사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하는 것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운 산업을 살린 미래 모델 가운데 제 눈에 좀 딱 띄었던 게 자율 운항 선박을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뭐 자율 주행차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비슷하게 이제 바다 위에서 자율 주행하는 배를 이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육상의 자율
주행 자동차. 네네. 그것이 바다 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이 진화 시스템을 갖다가 탑재한 네.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최적 항로를 설계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첨단 사고 방지 기술 같은 것이 도입된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부는 올해부터 약 1,6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투입해서 2025년까지 네. 이 상용화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2030년까지는 완전 무인화 이 자율운항 선박도 단계별로 네. 3단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은 완전 무인화 형태의 기술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부터는 아마도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네. 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자율운항 선박이 바다에 떠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장관님께서 저희 채널A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채널A 예능 가운데 더시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낚시 붐이 일기도 했는데 사실 어촌 같은 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낚시 붐으로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코로나19 사태,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이 사태가 끝난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찾아가서 한번 낚시 즐기기에 좋은 곳 소개해 주시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그렇잖아도 저희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에 네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 네 곳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충남 태안, 네. 그다음에 전남의 완도, 네. 경남 고성, 네. 그리고 경북 울진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해산물과 이 해양 바이오 적지라고 알려진 완도는 스포츠 재활용으로 네, 네. 가족 단위 레저 복합형으로 또 충남 태안은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네. 또 온천이 있는 울진은 중장기 체류용으로 그리고 이 인근 산업단지가 많은 경남 고성은 이들과 결합한 기업 연계형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네. 특히 올 4월부터는 이 완도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인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해변 노르딕 워킹이라든가 해수 찜질 그리고 해양 치유 식단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곳 등이 낚시도 곁들여서 하시면 좋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인데 우리 이제 해수부에서는 좀 어떤 이거에 대한 대응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정부의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이게 협의를 통해서 네. 반드시 안전한 방법으로 이 방사능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합동 TF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 해수부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사능 물질 유입 방지와 또 감시 그리고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방사능 물질 조사 지점이 현재 32군데가 있는데 네네. 이것을 7군데 늘려서 39개소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서 네. 일본 출항 선박 평행수의 방사능 물질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피플 라이브 문성혁 해양서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